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예비 중인데 암기 과목인 과학 쉽게 외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원소 주기율표 쉽게 외우는 방법이요. 쉽게 외우는 법은 없죠. 반복만이 외울 수 있는 방법이라 자기가 외우기 쉬운 각자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노래를 만들거나 강한 자극을 아니 노래를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다는 거는 강한 자극을 어떻게 만드셨길래 너무 생각이 빨리 나가다 보니 뇌 과학에서는 강한 자극과 같이 가거나 그러면은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박자를 주거나 노래 같은 거랑 결합시키면은 외울 수 있어서 수해 리베부 신 오픈에 남아 알시프스 여마 노래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만들면 이제 좀 더 외우기가 좋아지는. 근데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는 걸 그냥 놔두고 계속 공부해도 되지 않나? 원래 그래도 돼요. 근데 문제는 시험 볼 때 그걸 안 주거든요. 시험 볼 때 그 표를 안 주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한 20번까지는 외우는 게 좋아요. 하도 자주 쓰기 때문에 그 구구단처럼 구구단인데 선생님 과학자들은 20단까지 외워요? 과학자들은 20단까지 외워요? 누가 그래요? 재미난 대화. 그건 아니에요? 전 지금 구구단도 안 돼가지고 계산기 쓰는데 정말요? 또 민우 씨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빵 터주셔요. 양자역학을 은지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은지원님을 이해시켜주세요. 못해요. 포기, 빠른 포기. 패스. 빠른 포기. 이런 질문도 있어요. 기린 혀는 왜 파란가요? 응? 기린 혀는 왜 파란가요? 파래요? 이건 색깔이니까 미술. 사탕 먹은 거니까. 사탕 먹은 거니까. 파란 사탕. 그 페인트 사탕. 사탕 먹은 사탕?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 저도 이건 뭐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의 과학적 원리가 궁금합니다. 아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왜요? 헐. 소리가 뭐라 그랬죠? 파동. 파동. 파동이 진행할 때 굴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게 휘고 꺾이고 그렇게 돼요. 그 온도 분포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공기가 낮과 밤에 공기의 온도 분포가 다르거든요. 밤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을 때 더 잘 들을 확률이 큰 거고 낮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로 더 많이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많이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소름 돋았어.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 와, 이거 그러면 이 속담도 그러면 다 과학자들이 만든 속담이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속담. 경험에서 온 거죠. 경험을 설명하는 게 과학이고요. 신기하다. 자, 그럼 이제 미술 선생님께 오신 질문이 또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양정문 선생님 그림 잘 그리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약간 인문학자에 더 가까워요.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